아니 그 다음으로 이제 누가 등장하는 거냐? 이제 보어가 등장해. 보어. 아까 이제 어디까지? 러더퍼드가 이제 원자명 제시를 했고, 그다음 우리가 이제 원자의 기본적인 구조와 이 원소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봤어요. 아니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이제 누구냐면 보어야. 보어. 자, 보어가 등장을 했어. 아까의 원자명에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자, 보어는 이제 무슨 실험을 통해서 수소의 선 스펙트럼, 이거를 분석을 했습니다. 수소 선 스펙트럼 분석을 했는데, 이게 어떤 원리인지는 알죠? 수소를 방전시켜. 방전시키고 나서, 이게 이제 스펙트럼을 분석을 하게 되면, 스펙트럼이 대충 뭔지는 알죠? 스펙트럼을 분석을 했다. 선 스펙트럼 하면 어떻게 돼? 불연속적인 띠가 나타나잖아요. 불연속적인 띠. 그래서 이제 수소의 스펙트럼을 분석을 했더니 이제 어떠한 특정적인 띠들이 나타났는데 그 띠를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가시광선 영역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선이 없지, 애매하죠. 가시광선 영역 딱 표시를 해보면 어떻게 돼요? 빨간색 선. 빨간색 선. 위쪽으로 이제 노란색 선. 노란 선 나타났고, 이쪽으로 초록색. 초록선, 그리고 이쪽으로 보라색. 얘를 띠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선 스펙트럼을 분석을 했더니 아니구나. 분석을 한 거야. 다시 부끄럽구만. 스펙트럼 어쩐지 뭐 이상하더라. 처음에 이제 빨간선이 나왔고 그 다음에 초록색 선 위치상으로 뭐 맞지 않던 느낌이 확 들었는데 그 다음에 파랑 이제 끝으로 이제 무슨 색상이 나오냐면 보라색이 딱 나왔어. 끝났어. 이제 봤더니 이제 이런 선이 등장을 했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항상 일정 위치에만 있길래 이제 보안이 이런 생각을 했지. 아 얘네들이 항상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원자 핵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각각의 위치가 등장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야? 의미로 보자면 이런 거예요. 이 색을 찾고 있어. 이 색이 안 보여서. 자, 원자 핵이 있으면 그 주변 누가 돌아? 전자를 돕니다. 전자를 도는데 전자가 하나만 존재해서는 어떻게 된다? 어느 특정 위치에 있기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각자의 에너지 준위를 가지는 전자에 뭐가 있더라? 위치가 있더라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전자가 위치를 가지는데. 자, 이 위치에서 전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껍질이 등장하게 되면 전자가 나갈 때는 어떻게 되고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흡수스펙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전자가 안으로 들어갈 때는 방출을 하면서 그때 이런 방출선이 나타나는구나 라는 걸 이제 보어가 가정하고 생각을 했어. 아, 얘 연구를 했단 말이야. 연구란 결과 이제 어떠한 걸 이제 보어가 알게 되었냐면 알게 되었네요. 이렇게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에 전자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전자 일정한 뭐가 있구나 궤도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전자 궤도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지칭을 하고 전자 껍질이라고 지칭을 하고 전자 껍질을 지칭하고 여기다 이제 껍질을 매겼지. 안쪽부터 K 껍질, L 껍질, M 껍질, N 껍질, O 껍질 이런 식으로 쭉 매겨가지고 어디까지? 무한대의 위치까지 이렇게 매기게 되었습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이제 전자가 여기 있는 이거를 뭘로? K는 뭐 1, L은 2, M은 3 이런 식으로 쭉 매겼어.
양자수라고 이제 지칭을 했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주양자수에 의해서 주양자수에 의해서 전자가 가진 에너지가 달라지더라 라는 걸 가정한 거지. 그리고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고어가 어떤 모형을 제안을 했냐면 중심부에는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에 누가 도는데 전자가 뱅글뱅글 도는데 전자는 불연속적인 에너지 띠를 가지더라. 각자의 에너지 주니를 가지는 뭐가 있더라? 전자 껍질이 있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지.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지칭하느냐? 이거를 보어의 전자 껍질 궤도 모형이라고 해요. 전자 껍질 궤도 모형, 전자 껍질 모형 혹은 전자 껍질 궤도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주양자수 있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가지는 전자들의 에너지 준위가 달라지게 되죠. 그럴 때 제일 안쪽 K껍질에 위치하는 여기를 우리는 어느 영역? 자외선의 영역으로 자외선 영역으로 지칭을 했고요. 여기를 무슨 계열? 라이먼 계열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라이먼 계열. 그 다음에 두 번째 L껍질에 지칭되는 이 영역을 우리는 뭐라고 했느냐? 여기를 발머 계열이라고 했어요. 어디? 가시광선 영역이죠. 가시광선 영역. 여기를 발목이야. 그리고 요 더 안쪽. 여기를 이제 뭐라고 했냐면 파신이야. 아, 왜 이러지? 아, 적외선 영역. 계열 파신 계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바깥으로 갈 때는 에너지를 뭐하고 흡수를 하고 밖에서 나오는 우리 에너지를 뭐하더라? 방출을 하더라. 그때 수소 원자에 그러면 에너지의 준위, 에너지의 준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기로 했느냐? 이 N은 여기서 N이라고 한다는 뭐야? 주양자수를 얘기하죠. 마이너스 N은 제곱. 그다음 여기는 1, 3, 1. 약 2, 3, 1, 2. 킬로줄 퍼 몰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 그때 이 N이 어디서 어디까지? 예를 들어서 N이 어디서 어디로? 1부터 무한대로 갈 경우. 이때 에너지 준위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312 킬로 줄 퍼 몰이잖아요. 가장 안쪽에 있는 전자가 바깥쪽까지 이렇게 가는 거. 그때 흡수해야 되는 이 에너지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거를 우리는 이온화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하자라고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여기서 자외선 영역, 여기 이건 이해하겠죠? 이온 에너지라고 한다고. 제일 안쪽, 그러니까 수소는 전자가 몇 개야? 한 개 있죠. 그럼 수소 바닥 상태에서 되는 전자 어디? K껍질 주양수 1 여기 위치하잖아요. 여기인가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이동하게 되면 여기서까지 에너지가 최대값일 거 아니야. 이걸 우리 뭐라고 하자?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자. 약속을 한 거죠. 알겠습니다. 약속을 했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각자 에너지를 가지는데 특히 가시광선 영역 같은 경우는 뭐예요? 어디에서 찍히는 거야? 제일 안쪽 파장 제일 긴 게 어디서 오는 거야? 제일 가까운 데서 오는 거잖아. 그럼 여기가 가시광선 영역이니까 어디서? 3에서 2로 오는 파장이잖아. 여기 3에서 2, 여기는 4에서 2, 여기는 5에서 2, 여기는 6에서 2. 이게 지칭이 되고
각자의 길이가 얼마야? 파장의 길이가. 여기는 뭐, 410, 434, 486, 656, 이렇게 되죠? 파장의 길이가 얼마야? 예? 네? 맞다. 각자 파장의 길이가 얼마야? 요 정도는 외워놔야지. 파장의 길이, 길이. 이거 얼마야? 410 나노미터, 434 나노미터, 486 나노미터, 656 나노미터잖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생각해 볼 건 어떤 거야? 전자의 에너지. 전자의 에너지 준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 전자 에너지는 어떻게 구해요? 플랑크 상수에다가 뭘 곱해주면? 진동수를 곱해주면 되잖아. 그치? 플랑크 상수에 진동수를 곱해주면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진동수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구해? 진동수 어떻게 구해? 진동수 어떻게 구하죠? 응? 진동수 어떻게 구해? 파장분의 빛의 속도를 우리가 구하잖아. 파장분의 빛의 속도를 우리가 구하죠. 파장분의 빛의 속도를 구하잖아. 맞다. 이거 미시 처음 봐요? 고1 때 했을 텐데. 이거 있죠, 이거. C는 빛의 속도 C는 어떻게 구하냐? 속도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해? 시간분의 거리지. 그때 우리가 파장에서 파동에서 시간은 뭐야? 주기지, 주기. 주기. 주기를 뭐라 그래? 람다라고 하고. 아니, 시간분의 시간은 뭐야? 시간. 시간. 시간은 뭐야? 주기잖아, 주기. 주. 주기는 라지 T로 쓰죠. 파장의 길이는 람다로 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돼? 파장이라고 하는 거는 F. 진동수에 대한 게 뭘 그래? 주기분의 1이 진동수잖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내줬지. 그래서 진동수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해? 람다로 나눠주면 되잖아. 그래서 요 값이 나온다. 가봐야지. 알아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파장이 길수록 진동수는 많아 적어. 파장이랑 진동수는 무슨 관계야? 역수 관계잖아. 그러니까 파장이 길수록 진동수는 적고 에너지도 어떻다? 적다. 전 숫자가 뭐라고? 이거? 파장 길이라고. 잠깐. 이쪽 에너지 중에서 작잖아. 파장 길이라고? 네, 파장 길이라고. 이 그냥 제일 긴데요. 에너지가 가장 적으니까 3에서 1하니까 그러니까 붉은색 선이 나오잖아. 3에서 1. 에너지가 적으니까 적색이 나오는 거지. 에너지가 많을수록 이제 청계색광으로 나오잖아. 에너지랑 파장이랑 역수라고요. 그것도 역수예요? 그럼 진동수랑 빛이랑 자, 이 그래프 보면 에너지라고 하는 건 진동수랑 무슨 관계야? 비례 관계지. 아니 식도 못 봐? 에너지라고 하는 건 진동수랑 무슨 관계야? 헷갈리는 비례잖아, 비례. 에너지랑 진동수랑 예? 어차피 상수값이니까.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 얘가 커지면 에너지는 어떻게 돼? 분모니까 빛의 속도는 안 변하죠. 상수값도 안 변하죠. 얘가 변하면 에너지가 바뀌겠지. 그러니까 청자색광으로 갈수록 자외선 에너지가 제일 크지. 왜 그래? 보라색 안쪽에 있는 거잖아. 에너지가 제일 크다고 이쪽이. 얘가 에너지가 작잖아. 예? 이 세 개만 보자. 파장이 길다고요. 아, 그 파장이 긴 게 에너지를 보고 파장이 긴지 짧은지 아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아니 그러니까 에너지를 보면 파장이 긴지 짧은지 알 수 있잖아. 그럼 파장을 보면 에너지도 알 수 있지. 아니, 그러니까 저기서 볼 때. 그래, 여기서 볼 때. 뭘 먼저 봐요? 아니 뭘 먼저 보기 뭘 먼저 그냥 보면 되지. 아, 그래서 이걸 그래 설명해 주고 있잖아. 아니, 그 자외선이 파장이 길다고요? 파장 짧다고요. 단파장, 단파장.
여기가 단파장. 이거 장파장이라고. 그치. 에너지가 커서 단파장이라고요. 아, 무조건 무한대로 넣어야 돼요? 뭐가? 아니, 아니 무조건 뭔 무한대야 무조건.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에 도달하는 빛의 에너지가 제일 크다고. 방출 값이. 방출.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오면 되잖아. 이렇게 들어오는. 에? 나가는 거 측정하는 나가는 거. 흡수, 들어오는 건 방출. 아, 여기는 방출 스펙트럼이잖아. 아, 그, 아니 그 3에서 1, 아, 다 1로 안 해. 그래서 가시광선 영역이라고요. 예, 예, 이에 도달을 하니까.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흡수 스펙트럼은 뭘 봐주면 되냐면 흡수 스펙트럼은 출발. 방출 스펙트럼은 뭐 봐주면 되냐면 이거는 도착. 예를 들어 흡수 스펙트럼이 어디서 어디로 간다, N은 1에서 3으로 간다 라고 하면 이건 어느 영역이야? 자외선 영역이겠지. 방출은 예를 들어서 N이 뭐 5에서 2로 온다 그럼 이건 뭐야? 도착 지점이야. 이건 어느 영역? 여기는 자외선 영역일 거고 여기는 뭐예요? 가시광선 영역이에요. 이렇게 봐주세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구해줄 수가 있다. 하나만 해보자. 하나만. 하나만 해봅시다. 이제 우리가 보통 써먹을 때는 이걸 어떻게 써? 어떻게 써요? 마이너스 n 제곱분의 그냥 k 값 이렇게 놔둬요. 여기 k 값으로 둡니다. 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n이 어디서 위자 쓸게요. n이 예를 들어서 2에서 1로 간다. n 2에서 1로 가면 우리 어떻게 구해야 돼? 2 2 e 1 해주면 되잖아. 그치? 계산해주면 얼마야? 2니까 마이너스 4분의 k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죠. 플러스 1이니까 얼마야? k지. 얼마야? 4분의 3k야. 근데 무한대까지 가는 값이 얼마였어? 무한대까지 가는 게 얼마야?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가는 게 얼마야? 2, 1, 마이너스 2 무한대니까 이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k죠? 그러면 2에서 1 주양자수가 2에서 1 k값째에서 l값째로 옮겨지는 게 전체의 얼마다? 4분의 3 정도 된다고. 총 이온 에너지 중에서 무슨 얘기냐면 전자 에너지 준위에서 가장 안쪽 껍질이 무슨 껍질이에요? K껍질이죠. 주양수 1인 K껍질. 그 다음에 L껍질 있잖아. 무수히 많은 껍질들이 있어서 무한대까지 가더라도 K껍질, L껍질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이 구간을 이동한 에너지 크기가 이 전체의 얼마라고? 4분의 3이라고요. 나머지 여기가 얼마야? 4분의 K라고. 여기가 4분의 3K이고 전체가 K값이고 그러니까 여기 이 구간이 제일 에너지 준위가 크다고. 그러니까 에너지 간격, 에너지 띠 간격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뒤로 갈수록 점점 좁아진다 그런 의미라고요. 마이너스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마이너스 뭐예요? 방향이지. 방향. 여기서 마이너스라고 하면 흡수선이니까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고 여기는 플러스 값이잖아. 밖에서 들어온다는 얘기지. 됐죠? 요 개념을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러한 보어의 연구도 뭐 때문에 틀어졌냐면 다전자 원자의 경우 다전자 원자의 경우에는 하나의 스펙트럼 선이 아니라 스펙트럼 하나에는 여러 띠들이 겹쳐져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존재의 경우 그러니까 저 보어의 저 분석이
성립하지 않았어. 보어의 분석이 성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자, 전자라고 하는 것은 뭘로만 나타날 수 있다? 확률로만 나타날 수 있다. 확률로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확률 함수로 구하게 된 거지. 그래서 뭐가 등장해? 오비탈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는 거죠. 오비탈이라는 게 오직 뭘로? 확률로만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오비탈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이렇게 원자 핵이 있으면 그 주변을 우리가 뭘로? 이런 식으로 나타내실 수밖에 없다. 이게 오비탈이죠, 오비탈. 무슨 모양? 무슨 모양이에요, 이거? 그치, 전자, 구름, 모형이죠. 그래서 원자 모양의 변천사를 보자면 뭐부터 시작해? 통슨의 고모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니 통슨이 한다 돌턴의 고모형부터 시작을 해서 통슨의 푸딩 모형 그 다음에 러더퍼드의 행성 궤도 모형 그 다음에 보어의 전자 껍질 궤도 모형 그리고 현대의 오비탈인 전자 구름 모형까지 이렇게 변형이 되어왔다. 언제나 각각의 모형들은 그 앞에 것까지 모두 증명이 됐지만 그 다음 모형에 대해서는 증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원자 모형이 계속 바뀌는 거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 오비탈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그러면 표현해 볼 수가 있느냐 3차원 상에서 우리가 나타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원자 핵이 이렇게 있으면 그거를 뭘로만 이렇게 점으로만 표시할 수 있다 전자가 존재하는 각각의 것들을 이렇게 점으로 표시해 이걸 뭐라 그래? 점밀도라 그래 점밀도 점밀도 그리고 이걸 어떻게 90% 이상 존재하는 부분들만 어떻게 이렇게 나타낸 거지 이거를 경계면 그림이라 그래요 근데 보통은 어떤 거 많이 써? 요거 많이 쓰지 경계면 그림 그러니까 여기에는 전자가 존재해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단지 90% 이상 안 되기 때문에 경계면 표시가 안 되는 뿐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이런 오비탈에는 이제 종류가 뭐가 있느냐 첫 번째 뭐 있어요? 그래서 S오비탈 있지 S오비탈 S오비탈 자 S오비탈은 어떻게 생겼어? S오비탈은 어떻게 생겼어요? XYZ 축을 봤을 때 동그랗게 그치 동그랗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S오비탈의 특징을 보자면 얘는 방향성이 있다 없다 방향성은 없고 그 다음에 얘는 종류는 몇 가지야? 한 가지 있죠 방향성이 그냥 원형, 구형에 한 가지만 있더라 라는 거고 그 다음에 특징적인 걸 하나 보자면 원자 핵에서의 거리에 따라 존재 확률은 다 어때? 뭐가 다 일치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리가 멀어져 있으면 전자의 존재 확률은 다 똑같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S 오비탈을 1S 그려본다면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존재하죠. 1S. 자, 1S의 경우. 자, 2S는 2S는 어떻게 존재해?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주황색이 좀 마음에 듭니다 존재하잖아 이게 2S 여기에는 존재 확률이 존재 확률이 있어 없어? 있어 존재 확률이 있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존재 확률이 있어 없어? 여기와 여기 사이는 없어요 중간에는 들어있잖아 왜냐면 보어도 뭘 얘기했어 중간에는 전자 위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불명성적인 띠가 나타난다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안개성의 연산 스펙트럼이 나타났습니다. 전쟁은 모든 공간에 다 위치할 수 있었습니다. 얘랑 얘랑 뭐가 다르네? 이레스랑 이에스요? 네. 이건 주양가스 2, L 껍질에 존재하는 오기탈이잖아. 얘는 K 껍질에 존재하는 오기탈이. 그거 그 의미입니다. S 오비탈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두 번째, 두 번째 P 오비탈 있습니다. P 오비탈. P 오비탈은 어떤 형태를 띠고 있어? 아령 모양이죠. 아령 모양. 공 모양이 아니라 아령 모양인데, 자 어떤 형태를 띠느냐? 각각의 축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존재할 수 있다. 존재할 수 있다. 얘는 방향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방향성이 있더라. 방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종류는 몇 가지 있어요? 3가지. 세 가지 있습니다. 세 가지, P, X, P, Y, P, Z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존재 확률은 다 달라요. 그리고 존재 확률이 0인 지점 있습니까 없습니까? 존재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px 오비탈은 이렇게 될 때 여기에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지. 여기는 py에 이제 존재하는 부분이고, 이쪽에 존재하는 px에, pz에 존재하는 부분이니까 이러한 특징들이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p 오비탈 같은 경우는 뭐부터? 주양자수가 얼마부터? 2부터 존재할 수 있죠. 2부터. 왜 그러냐면 각각의 껍질을 가질 수 있는 오비탈의 종류가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알아본다면, 우리가 표를 통해 하나 알아볼 수가 있는데, 표를 통해서 자 K 껍질, L 껍질, 뭐 M 껍질, N 껍질 이렇게 있을 때, 자 우리가 이제 주양자수는 어떻게 나타나요? 주양자수 K껍질은 얼마? 1, L껍질은 2, M껍질은 3, M껍질은 4고, 그때의 오비탈 종류 K껍질은 몇 가지 가질 수 있어? 한 가지 가질 수 있잖아. 뭐만? S만. L은 SP, M은 SP, D까지. 여기는 S, P, D, F까지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오비탈의 수는 몇 개야? 우리가 이제 이 오비탈 수는 뭘로 결정하느냐? 오비탈의 개수는 이제 이 오비탈 수는 뭘로 결정해? 이제 오비탈 가진 종류에 따라 결정을 하는데, S 오비탈은 몇 종류 있다? 한 종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한 가지. 여기는 S 하나에 P 세 가지 생겨. 총 몇 개? 네 개. 네 개. 여기는 아홉 개. 여기는 열여섯 개가 되는 거죠. 오비탈 수를 우리가 볼 때는 N을 제곱으로, 주양자수의 제곱으로 봐주면 편하게 볼 수가 있더라. 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자, 오비탈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해? 오비탈 간에 에너지 준위가 있을 거 아니야? 오비탈 사이에 에너지 준위. 이거는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수소의 경우, 그 다음에 다전자 원자의 경우, 헬륨 이상이 되는 것들. 이건 이제 어떻게 차이나요? 수소는 주양자수가 같으면, 주양자수가 동일하면 어때요? 에너지 준위도 동일하지. 근데 다전자 원자는 어때? 이거는 뭘로? 주양자수 더하기, 주양자수에다가 뭐? 부양자수를 더해준 거. 이 더해준 값에 따라서 에너지 준위가 결정이 되죠. 그치? 그리고 에너지가 같을 경우에는 뭐 가지고? 주양자수 가지고 판단을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어떻게 돼? 제일 작은 게 뭐부터? 1, 1S부터
ES, EP, 그다음에 3S, 3P,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4S, 3D 이런 식으로 가잖아. 이게 뭐 때문에? 여기 위에 있는 이것 때문에 주향계수와 부향계수 더해주고 주향계수 어떻게 돼? 부향계수 S는 0, P는 얼마? 1, 그다음에 D는 2, F는 3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죠? 그게 뭐예요? 부양자수라고, 부양자수. 그리고 뜻은? 에너지 준이 결정할 때 쓴다. 더해요? 더해주면 돼. 1S는 0, 1. 어떻게 돼? 1S는 얼마예요? 1. 2S는 2. 2P는 3. 3S는 3인데, 이때는 주양자수 더 큰 쪽의 에너지가 더 큰 거지. 숫자 같을 때는. 3P는 4. 4S 얼마야? 4. 3B는 얼마? 5지. 이런 식으로 한다고. 에너지 준위를 결정을 해주는 겁시다. 라는 것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되고. 여기까지는 다 이해하겠죠? 그럼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뭐 해봐야 돼? 실제적으로 전자를 배치를 해봐야지. 전자배치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전자배치는 어떤 원리로 해요? 요 원리 가지고 하는 거지. 원리 가지고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제 전자배치를 해보면, 전자배치를 해봅시다. 근데 왜 수소랑 다른 점은 달라요? 수소 같은 경우는 주양계수가 같으면 ES나 EP나 에너지 순위가 똑같아. 근데 다전자 원자는 어때? ES보다 EP가 에너지가 더 크잖아. 왜 하필 수소예요? 왜 하필 수소냐고. 수소는 전자 한 개잖아. 수소만 그래요? 그럼? 그치. 수소는 전자 간에 간섭이 없잖아요. 다 똑같은 거지. 아, 전자가 하나라서? 전자가 하나라서 그래. 자, 이제 뭘 해볼 거냐. 전자 배치를 해볼 거예요. 전자 배치. 해볼 건데, 자 먼저 해볼 거는 전자 배치입니다. 먼저 이제 누구의 모형을 기준으로, 보어의 모형을 기준으로 전자를 배치해 본다면, 보어는 뭔 얘기했냐면 제일 안쪽에 있는 K 껍질은 공간이 좁아서 전자 두 개 들어가면 가득 채워지고 그 다음 껍질로 이동을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보어의 전자 배치를 살펴보면 어떤 식으로 이제 배치가 되는 거냐면, 자, 하나가 있으면 이제 제일 안쪽에 먼저 전자 껍질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전자를 배치를 하는데, 수소 같은 경우는 한 개가 배치가 되고 헬륨은 두 개가 배치가 되더라. 그럼 가득 채웠잖아. 이제 3번인 리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그 다음 껍질로 이동해서 전자를 배치해 가는 거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섯, 이제 뭐가 됐어? 네온이 되었습니다. 그럼 네온 다 채웠으니까 그 다음 껍질로 또 이동을 해야 되지. 그 다음 껍질로 이동을 해서 이제 또 어떻게 채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채웠으니까 또 이제 다 채웠잖아. 아르곤이 되었습니다. 그럼 또 어디로 가? 그 다음 껍질로 또 가는 거지. 이렇게 또 뭘 채워? 이렇게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채워나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 전자 배치를 해본다면 이런 식으로 배치해볼 수 있는. 예를 들어 헬륨이다. 그럼 헬륨은 어떻게 전자 배치가 되겠어? 어디 껍질에? K껍질에 전자를 몇 개 채우겠다? 두 개 채우겠다. 뭐 리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리튬은 K껍질에 몇 개 채웠고? 두 개 채웠고, L껍질은 몇 개 채웠다? 한 개. 한 개 채웠다. 나트륨 같은 경우는 K껍질이 몇 개? 두 개. L껍질이 몇 개? 여덟 개. M껍질이 몇 개? 한 개. 이런 식으로 채웠는데, 보어의 원자 모형을 통해서 우리 뭐 할 수 있냐면, 여기 L껍질 제일 바깥쪽에 하나, 여기가 제일 바깥쪽에 하나잖아. 그러면 둘 사이에 뭐가 비슷하다? 화학적 성질이. 성질이 유사하다.
이런 개념에 대해서 이제 접근할 수가 있는 거지. 왜 유사한 거야?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개수가 똑같잖아. 그럼 유사해요? 응. 이게 뭐니까? 원자과 전자니까. 원자과 전자의 수가 같으면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잖아요. 물론 뒤에 이제 주기율표를 하고 화학적 성질을 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이미 다 끝낸 입장에서 우리 알 수 있는 건 짚고 넘어갑시다. 알겠죠?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고 같은 경우는 최대 수용 전자수를 이제 계산을 해서 넣어놨어요. 근데 이제 고는 이제 8개 채우면 안정해지고 이제 그 다음에 공간이 빈 안쪽을 채워나간다.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2 이상은 이런 식으로만 이제 정리를 해놨지. 그 다음에 이제 보어의 모형은 이렇게 끝났고, 그 다음에 현대 모형에서는 현대 모형에서는 어떻게 채워? 뭘 가지고? 에너지 준위에 따라서 에너지 준위에 따라서 전자를 채워 나가게 되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채워? 일단 기호를 쓰던지 문자로 표시하던지 라는 건데, 자, 현대모의 에너지 준위는 어떠한 형식으로 갑니까? 아까 우리가 썼듯이 어떻게 가? 1s보다는 2s가 더 크고, 2s보다는 2p가 더 크고, 2p보다는 뭐가 더 크고, 3s가 더 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가는 거잖아. 그쵸? 이런 식으로 채워지고, 또 하나 아까 우리가 봤듯이 각각 K껍질, L껍질, M껍질, N껍질에서 아까 우리가 썼던 거 다시 한번 써보자면 주양계수는 어떻게 됐어? 1, 2, 3, 4였고 오비탈의 종류는 여기는 한 가지 S, 여기는 SP, 여기는 SP, SP, D, 여기는 S, P, D, F 이런 식으로 갔고 그 다음에 각각 들어갈 수 있는 오비탈의 수는 여기는 한 가지, 네 가지, 아홉 가지, 열여섯 가지. 그때 아까 이제 안 본 거 최대 수용 전자수 같은 경우는 하나의 오비탈에는 전자가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 두 개 들어갈 수 있다. 따라서 여기는 두 개, 여기는 여덟 개, 열여덟 개, 32개. 이거 어떻게 구해? 2n 제곱으로 엮일 수가 있더라 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전자를 배치해 볼 건데 어떻게 배치가 됐냐? 몇 가지 본다면 우리가 리튬 같은 경우는 전자 어떻게 배치가 돼요? 제일 먼저 어디를 채워? S 1s, 2s 이렇게 있으면 S오비탈을 이렇게 채워나가죠. 채우고 이렇게 채우잖아. 이때 적용되는 규칙 세 가지. 첫 번째 뭐? 싸움 원리. 특별한 일 없다면 뭐부터? 에너지 순위가 뭐한 단계부터? 에너지 순위가 낮은 단계부터 전자를 차곡차곡 채워나간다 라는 거고, 두 번째 규칙은 뭐예요? 파울리 베타 원리. 이거는 뭐야? 하나의 오비탈에 전자가 최대 몇 개 들어간다? 두 개. 두 개 들어가고 같은 방향 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세 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게 파울리 베타 원리죠. 세 번째 뭐 있어요? 훈트 규칙이죠. 훈트 규칙. 에너지 순위가 같다면, 에너지 준위가 동일하다면 뭐가 많게끔, 홀전자 수가 많게끔 배치가 되더라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이 2p가 있으면 어떻게 배치된다? 이런 식으로 배치를 시켜라라는 거지. 그쵸?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데, 싸움의 원리나 훈트 규칙 같은 경우 어느 상태에서는, 들뜬 상태에서는 깨져도 상관이 없어. 들뜬 상태에서는 깨져도 돼.
전자가 원래 가지고 있는 에너지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얻어서 밖으로 나가거나 막 했기 때문에 옮겨 다니는 게 가능하죠. 파울리베타는 깨지면 돼요. 이건 절대 깨지면 안 돼요. 이건 불변의 법칙이지. 이해한다는 표정입니까? 든 상태가 되면 바닥 상태에서 전자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리튬이 든 상태면 어떤 것도 가능해. 1s, 2s 있으면 1s 이렇게 있고 2s 이것도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 가능하다고. 뭐 이때 들뜬 상태라고. 그쵸?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알겠죠?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 이제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칼슘 같은 경우에, 칼슘 같은 경우에 배치를 해본다면 어떻게 배치를 볼 수 있어요? 1s, 2s, 그 다음에 2p, 3s, 3p, 그 다음에 3b, 4s 이렇게 있어요. 어떤 식으로 배치가 돼요? 칼슘 일단 어디부터? 1s부터 하나 채우죠. 하나, 둘, 채우고 2s 하나, 둘, 채우죠. 2p는 어떻게 채워? 하나, 둘, 셋 채운 다음에 하나, 둘, 셋 이렇게 채우고 3s에 하나, 둘, 채우고 3p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채워서 18개를 채웠어. 그리고 나서 보면 이제 어떻게 돼? 3D를 채운 게 어디로 가? 4S를 채우지. 왜? 뭐 때문에? 3D보다 뭐가? 4S가 더 에너지 준위가 작기 때문이죠. 합이 얼마야? 5고. 여기는 합이 얼마야? 4잖아. 이쪽 에너지 준위가 작은 거. 그래서 어디를 먼저 채우고? 4S를 채우고 그 다음에 스칸디움부터 이제 3D를 채워나가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애들이 따로 이제 3족부터 12족을 이루잖아요. 안쪽을 채우기 때문에. 그쵸? 이러한 단계. 뭐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다? 에너지 준위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 알겠죠? 이렇게 되고 이걸 좀 간략하게 표현을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표현하면 돼? CA 어떻게 표현하면 돼? 1S에 몇 개? 두 개. 2S에 몇 개? 두 개. 2P에 여섯 개. 3S에 몇 개? 두 개. 3P에 몇 개? 여섯 개. 4S에 두 개. 이런 식으로 문자로도 표현이 가능하더라. 굳이 여기가 다 이제 바닥 상태라는 가정하에 앞에 생략하고 뒷부분만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더라.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안정한 상태가 되면은 이온 상태의 전자배치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자 이온 상태의 전자배치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누구의? 비활성 기체의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따라간다라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인지 알죠? 잘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으니 칼슘이 이온이 됐어. 여기 있는 칼슘이 얘도 이온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이거 두 개 날아가잖아. 그럼 뭐랑 똑같아? 아르곤 전자 따라가는 거죠. 이 개념이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칼슘 이온은 뭐 따라가고? 아르곤 전자배치 따라가고. 산화 이온은 뭐 따라가고? 네온 전자배치 따라가고.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2단원 앞부분 강의 끝입니다. 대략성 다 알겠죠? 굳이 뭐 이렇게 전자배치 다 해볼 필요 없으니까.